우리 시대의 병적인 징후들에 대해서 1929년에 베이비 연합회의 주요 설계자를 소개하는 시드니 웰은 설계자, 영국 노동당에는 유대인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사회주의는 유대인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에 만족을 표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자유롭다면서 아마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반유대주의는 당시에 너무도 흔했다. 버지니아 울프 남편이 유대인이었다는 비록 파시즘을 혐오했지만 오늘날에 보면 혐오감만 일으킬 법한 내용의 글을 썼다. 화이트 체플. 유대인으로 여긴 필립 서승경 바로 옆에 앉아서 마음이 심란해진 울프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싫었던지요. 유대인 특유의 콧소리와 동양풍 장신구 외부리코와 늘어진 턱살이 참 싫었어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참 저도 속물이죠. 유대인의 생명력이 대단하고 저도 그게 최고의 자질이라고 좋아하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고도 영국의 외국인 혐오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48년 데일리 미러는 그 사람들이 그냥 쫓겨나게 내버려 두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쫓기는 사람들에게 영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주려는 계획을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알맹이는 다른 사람들이 빼먹고 우리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불만을 키우고 범죄를 급증시킨다.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 모조리 잡아들여서 돌려보내야 한다. 1949년 사회주의 인텔리겐차 기관지인 뉴스 데이츠먼 존경받는 킹 젤리 마틴이 편집인이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문병자와 정신박약자, 병자, 노인, 정치적으로 수상한 자, 파괴적 행동을 한 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영국에 온 사람들 중에는 쓰레기를 골라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민 유입 때문에 불안을 조장하는 문헌들이 등장하면서 오래된 인종주의적인 문구들을 소생시키고 있다.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미국인 스티븐 스미스는 유럽으로 돌진하다 늙은 대륙으로 향하는 젊은 아프리카에서 2050년까지 아프리카인 1억 명이 추중해를 건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랭 핑겔 크로트는 불행한 정체성에서의 이민 유입 때문에 프랑스의 정체성에 위협이 닥친다고 개탄했다. 구급으로 변신한 르노 까미는 대대적인 교체에서 진짜 프랑스인을 아프리카 인구로 교체하려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유대주의와 달리 오늘날 이슬람 혐오는 돈벌이가 된다. 요즘 유대인의 권력 운을 하는 경고를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무슬림이 유럽의 가치에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한 책은 숱하게 많다. 무슬림이 지나치게 많고 조만간 무슬림이 모든 걸 차지할 것이며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서구는 멸망할 운명이라는 이슬람 혐오 장르의 주장 가운데서 독창적인 것은 거의 없다. 유명 저널리스트 오리아나 팔라치는 여러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분노의 자긍심 알라의 아들들을 겨냥한 히스테리컬한 모욕으로 가득한 글을 쏟아냈다. 멜라니 필립스가 쓴 런던이스탄 영국은 어떻게 내부의 테러를 국가를 창조하고 있는가는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 장르를 대표하는 최근의 사례는 영국 언론인 더글러스 머리가 쓴 유럽의 이상한 죽음, 이민 정체성 이슬람이다. 역사상 리얼 퍼거슨은 뉴욕 삼수에서 기고한 글에서 아야호로 지금의 남부에 또 동부의 젊은 이슬람 사회가 늙어가는 유럽을 식민지로 사무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언론인 마크 스타인은 미국 하나뿐 우리가 이는 세계의 종원에서 조만간 무슬림이 백인을 수적으로 앞지를 것이라는 사설을 개탄했다.
무슬림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 스타인은 안심해도 된다. 미국 무슬림. 미국인의 전체에 평균 2.0명을 낳는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말로 아이를 많이 낳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정통파 유대인 공동체로 부부당 4명을 낳는다. 미국에서만 나타난 현상도 아니다. 27만 유대인이 사는 영국에서는 2031년에 이르면 초정통파가 전체 유대인의 30%가 차지하고 다시 20년 뒤에는 과반수가 되어진 진보적이고 지적이며 계몽된 유대인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는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다. 미국 하나뿐에서 스타인은 비무슬림보다도 출산율이 높은 무슬림이 유럽을 압도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측을 했다. 이런 인구학적인 공포는 오래된 것이며 이런 공포를 부추기기 위해서 활동하는 통계는 종종 가짜 통계다. 2016년 현재 유럽연합의 무슬림 인구는 아직 4.9%에 불과하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50 유럽 무슬림 인구 비율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예상이 된다. 이민자 유입이 전혀 없으면 7.4%, 정상적인 이민 상황에서는 11.2%, 난민 사태 때문에 거주되는 현 추세가 계속되면 14%.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은 무슬림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강간범들이라고 지칭해서 악명을 떨친 멕시코인도 있다.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이면의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트럼프는 혁신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진보적인 클린턴 대통령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문제기 작전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사막과 산악지형을 걸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 수백 명이 국경을 넘다가 사망했다. 1996년 클린턴은 불법 이민 개혁 이민자 책임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추방 시스템을 확립한 법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행정부 국정장관 시절에 국무장관 시절인 2009년 온드라스에서는 쿠데타를 지지한 사실 또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쿠데타 때문에 온드라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민자 물결이 급증했다. 2018년 5월에 6월 사이에 기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불법 이민자 자녀 2,442명이 가족과 분리돼서 대규모로 구금시설로 보내졌다. 철장에 갇힌 채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부짖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미국인들은 소름이 끼쳤지만은 트럼프는 아니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인은 로라 부시는 워싱턴포스트에 쓴 글에서 이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잔인하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멜라니아 트럼프도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키는 것을 보더니 혐오감이 든다고 말하면서 로라 부시의 편에 섰다.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한 더 도널드 트럼프의 별명을 옮기니 미등록 이민자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굳은 지론을 무릅쓰고 이례적으로 독설로 예방서를 얻은 극우 논객인 콜턴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울부짖는 아이들은 연기자라고 극언을 퍼부었다. 중앙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 중 일부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민자라는 일종의 멸칭을 얻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주하려는 뭐 이런 거 뭐 그런 내용들이네. 2015년 신년 새해 전야 기념식이 열린 쾰린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북아프리카 남자들이 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무슬림의 수와 반비례한다. 헝가리의 72%가 무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이탈리아 69%, 폴란드 66%,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가장 낮다.
유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은 다른 어떤 유럽 주요국보다도 이민 여유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 영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이민자가 나라에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28%는 이민 여유의 편의가 비용보다 크다고 믿는 반면에 독일에는 그 비율이 24%, 프랑스는 21%, 덴마크는 19%다. 그에 비해서 이탈리아의 50%는 이민 여유의 순효과가 부정적이라고 보며 스웨덴에는 그 비율이 49%, 프랑스는 42%, 독일은 40%다. 영국에는 난민에 대한 반감이 비교적 덜하다. 유럽에서 반이민 정당이 성장한 것은 경제에 대한 우려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에스파냐마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는 반이민 정치가 비교적인 자용하다.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 반이민 정당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민족 정체성이 공격받는다는 인식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인과 연결이 된다. 정치인들은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테터가 메카시 시대 미국 급진 우파를 다룬 고전적인 에세이에서 피해망상적인 스타일이라고 묘사해서 유명해진 방식으로 이런 인식에 편승한다. 미국에서 우파 성향의 게이스트 연구소 같은 이른바 싱크탱크들이 비장파성을 주장하면서 피해망상적인 이슬람 혐오의 지적인 신민성을 부여한다. 베스트셀러를 쓴 종말의 예언자들 현재적인 묵시록 문안이 등장한 1900년 무렵에 유행한 오래된 문구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모든 게 종말을 맞이할 운명이었고 야만인들이 문 앞에 와 있었으며 우리가 믿는 가치가 위험에 빠졌다. 어쩌면 실제로 위험에 빠져 있겠지만은 반드시 무슬림 때문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무슬림의 다수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반면에 현재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집단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과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의해 거의 국한된다.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정말이란 시대는 흥미진진을 하다. 1차 대전 이후에 세트와 몰락 장르가 유명했는데 방대한 분량의 역사 연구 를 쓴 아놀드 토인미라 전쟁전에 썼지만 1918년에 출간된 서구의 세태를 쓴 오스발드 슈펭글러 같은 작가들이 유행을 선도했다. 오늘날 독일에서 외국인 임원은 외곽 비주류만이 아니라 독일 대한당 같은 신흥 정당들도 휘두르는 특권이다. 사회민족 소송으로 분데스방크 이사를 지낸 정치인 틸러 자라치는 독일문의 잡지 나치오날에 실린 인터뷰에서 베를린에 오글거리는 아랍인과 터키는 과일과 채소를 팔고 스카프들은 여자애를 낳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복지 혜택에 의존해 살면서 통합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2010년 자라치는 새롭게 얻은 악명을 등에 업고 책을 출간했다. 이 문제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순식간에 150만 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전후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양정본 논픽션 책이 분명하다. 두 번째 책인 적대적인 인수, 이슬람은 어떻게 진보를 방해하고 사회를 위협하는가는 출간 문제에 부딪힌 바 있다. 과거의 우생학 이론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과학이 뒤문박된 자라친의 많은 논의는 앙겔라 메르켈을 비롯한 전역의 과학자들에게 널리 비판을 받았다. 법학자 크리스포트 센베르거나 또 정치학자 맹클러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독일이 유럽을 이끌 수 있는 것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또 그리스와 달리 과거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인 포퓰리즘에 대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낙관적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불법으로 여겨졌던 견해들이 이제 수용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만 해도 우파 주변부의 소수 정당으로 여겨지던 독일 대한당은 2017년 9월 선거에서 일반 투표의 12.6%를 득표해서 3위 정당으로
후상이었다. 특히 이민자가 별로 없는 동독에서 선진에서 이제는 지그레거들만의 땅이 아니다. 지그레기들, 지그레거들. 이탈리아에서 인종주의가 한결 단순하면서도 천박한데 비단 일부 축구팬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축구기 수장 카를로 타베키오는 오늘날 바나나 먹는 종족이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악명을 떨쳤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타베키오는 2014년에 이탈리아 축구협회장에 선출이 되었고 2017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해 11월에 회장직을 사임한 것은 이탈리아가 2018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2014년 7월 13일 외국인 혐오 정당인 북부 동맹의 주요 동원으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강요를 역임한 상원 부의장 로베르토 칼데롤리는 통합부 장관 세실 켄케를 보면은 오랑우탄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중도 좌파인 민주당 소장 켄케는 결핍하면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하물한 대정 연설을 하는 중에 누군가 바나나를 던졌다. 상원의 민주당이 평일을 돕는 가운데 인정형으로 부수긴 혐의에 대해 칼데롤리에게 무죄를 결정했고 칼데롤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견안에 상정한 50만 건의 수정안을 거의 전부 철회했다. 칼데롤리는 이런 구역질라는 발언을 처음 한 게 아니다. 2006년에는 프랑스 축구팀이 이탈리아의 진간 금동이와 이슬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득실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8년에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꺾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2018년 칼데롤리는 여전히 상원 부의장이었고 그의 당인 등등 전체적인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민자 2018년 선거는 이민 문제가 압도했다. 결혼 투표를 보면 유럽 회의론과 반이민을 내세운 오승운동의 승리였지만 중도좌파연합이 최대 의식을 얻었다. 하지만 안정된 다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제 연합을 이끄는 당은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당을 훨씬 앞지른 극우 북부 동맹이었는데 이 당이 5성 운동과 손을 잡고 정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북부 동맹 지도자 마테오 살비니가 선거를 새로 강행해서 5성 운동을 앞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5성 운동이 그를 속출한 것이다. 오성 운동은 상대를 바꿔서 중도좌파 민주당과 불안한 동맹을 결성했다. 프랑스에서 국민전선 지도자 마린 르펜이 과거에 내뱉었던 극단적인 인종주의 언사와 신중하게 거리를 두었다. CNN 인터뷰에서 크리스티안 아만프 2012년 르펜이 이민자들이 당신들 직업을 훔치고 부인을 거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로 입단속을 한 것이다. 비열한 인정주의는 이제 소속 후보들의 몫이 되었고 국민전선이 주요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외국인 혐오와 이슬람 혐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호소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인 혐오와 반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른바 라이시티는 점차 이슬람 혐오를 가리는 덕기가 된 한편 현재 프랑스의 창건 신화로서 매력을 유지했다. 라이시티는 원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것인데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전통적인 도덕은 온갖 금기와 교조, 성일, 의례, 종교의 기원을 둔 공인된 안식일로 가득하며 세속적인 프랑스는 부활절 다음 날 그리고 서의 승천일, 오순절, 성모, 승천, 대척일, 승탄절을 공휴일로 삼는다. 유대인과 무슬림은 자신들의 성일에 이런 라이시티를 참아야 한다. 게다가 1959년 12월 30일 법률에 따라
프랑스 세속국가는 학생 200만 명, 교사 14만 명이 있는 8천여 개의 종교재단 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거의 전부 가톨릭 학교다. 라이시테라는 이름 아래 프랑스 리베라를 따라서 자리한 지자체 10여 곳이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영화는 출신 오스트리아인 2003년에 발명한 부르키니는 영국에서 대형마트 막스 앤 스펜서에서 살 수 있다. 2012년 유대인이 키파,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검은 방구용 모자를 쓰는데 착용은 권리를 옹호했던 사회당 우파 총리 마니엘 발스가 곧이어서 장관 편을 들었다. 탈레반이나 이란의 아야톨라, 이란의 시아파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전체주의적인 사회관의 대변자들처럼 로시널과 발스 등도 여자들이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 들었다. 선거 측면에 보면 뭔가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있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64%가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하는 것에 반대했고 6%만이 찬성, 나머지는 무관심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프랑스 우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제정신이 오래가지 않았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드골주의 후계자 후보로 나선 프랑스 비용이 형편없는 투표를 하자 당황한 당은 그의 후계자로 극우 후보 로랑 보키에를 선출했다. 보키에는 이민 반대의 공약을 내세운 인물이었다. 공화당은 이 공약으로 국민전선 지지자 일부를 끌어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보키에는 우파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했다. 피용과 마찬가지로 보키에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복지와 노동시간 단축 동성결혼 심지어 시험관 시설에도 반대했다. 그의 동성애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양립. 그런데 이슬람 특히 동양을 혐오한다는 전반적인 가정에 입각해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2017년 유럽사법조건서는 고용주가 직원들이 종교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가톨릭 전을 어른 초교들과 예수회가 지지하는 가운데 살비니아 물러가라 라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 조치를 비난했다. 살비니를 사단에 빗대는 문구였다. 서구 문명의 종말과 이민자 떼거리의 습격을 둘러싼 프랑스의 서른스러운 외침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1880년 군정심리학 이론과 기스타브 르봉은 무슬림에게 서구의 간섭을 강제하거나 불행세인으로 겸모시키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보았다. 시간 낭비다. 1880년 베스트셀러. 최근의 사례로 국부론, 인종공포는 장사가 된다. 인종공포를 통해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5년 무슬림과 아랍인을 겨냥한 혐오범죄가 크게 늘어나 2001년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2001년에 최고조에 달하고 다른 집단을 겨냥한 혐오범죄도 증가했지만 무슬림과 아랍인을 겨냥한 범죄가 더 거푸르게 늘어났다. 정책적인 것이고 글로벌을 반대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에 너나 할 것이 없었다. 예수의 잡지 가톨릭 문명은 유대인은 언제까지고 거만한 어린 놈들이라 했고 미국에서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미국 투의 외국인 혐오에 충격을 받았다. 급진 개혁자이자 베스트셀러 진부와 빈곤 오스 트레일러에서도 백인 우월주의의 신념이 정상으로 강조. 1878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
에서 한 대위원은 아람인을 가리켜서 무지하고 광신적인 족속이라고 했다. 이렇게. 오늘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와 외국인 혐오를 주요한 존재 이유로 삼는 정당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한다. 조지 워싱턴, 존 로크, 레드슨, 가리발디 등등 모두 공공광장에서 기념된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고 마게도니아는 유럽 최빈국으로 가난하다. 실업률이 22%의 마게도니아의 빈곤을 감안하면 공공자금을 제대로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흔히 그랬듯이 민족주의가 상식을 뛰어넘는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이전의 과거를 찬양하는 것은 고약하거나 그는 하나 점차 공산주의 이후의 민족주의의 공통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바르샤바에서 이른바 폴란드 민족주의의 아버지이자 악명 높은 반유대주의자인 로만 둠보프스키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진 반면에 라트비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복무한 참전국이 오르반 정부는 심지어 헝가리에서 극우파도 아니다. 극우파도 아니다. 압도적인 극중.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은 동극권 8개국을 포함한 10개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였다. 러시아에서도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했다. 2017년 유리레바다 분식센터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러시아인의 과반수가 스탈린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았고 푸틴과 푸시킨이 그 뒤를 이었다. 공산주의는 모든 동유럽에서 발견을 의미했다. 극우 정당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민족주의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표를 놓고 합법적으로 경쟁한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극우주의. 극우주의라고 표현을 했네요. 2018년 이스라엘 극우. 극우주의. 극우주의라고.